지난 25일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내 어르신 10쌍을 대상으로 특별한 리마인드 웨딩 우정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무궁화복지 월드의 지원으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. 특히 이번 임실군 내에서 그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웨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웨딩을 이렇게 시켜드리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외된 우리 그 임실군 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자원봉사를 해 나가겠습니다. 편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임실군 예산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참여 어르신들 대부분은 과거 전통올레 사진을 소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던 분들로 이번 촬영을 통해 생애 최고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.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계속되어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지역 사회와 따뜻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. 복지TV 전북방송 김연경입니다.